이처럼 한때 애물단지로 전락했던 무안국제공항은 최근 활기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대도시 국제공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계혁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에게 무안공항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문제는 열악한 편의시설과 비싼 항공요금입니다. 상품이 몇 개 없는 면세점도 불만사항입니다. 요금도 좀 비싸고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확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현재 인천과 제주, 부산 대구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 제주항공이 대체공항으로 무안공항을 선점하면서 일단 항공사 입장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문제는 다른 항공사들,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무안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택할 것인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점입니다. 무안공항의 항공 수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선점을 놓친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깝고요. 비행기는 베이스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스케줄이 굉장히 좀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인천과 부산 등에 비해 항공 요금이 비싼 것도 항공사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다 탑승객 수가 적어 수익을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남 고속철이 하루빨리 연결돼 전북과 충청권 항공 수요를 끌어오는 것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분석입니다. KBC 이계혁입니다.